2주 동안 너무 바빠서 영상 편집 못했습니다. 정말 많은 집을 보고 또 오퍼도 넣었는데요. 그중에 정말 충격적인 건 72만 5천에 나온 집을 저희 손님이 77만을 쓰셨어요. 근데 저희가 떨어졌어요. 제가 예측하기는 저희가 한 3등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마도 캐시 오퍼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오퍼 중에 자기는 더 주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넣으신 분도 있고요. 코로나 때 한창 그런 오퍼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에이전트들이 다 그걸 금지시켰어요. 너무 그 경쟁도 심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취소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또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. 또 다른 집은 75만 5천에 나왔는데 저희 손님이 77만에 썼는데 또 떨어졌어요. 근데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. 저희가 3등인데 2등보다 가격은 떨어지지만 다른 조건이 다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조금만 올려서 다시 오퍼를 넣으면 저희를 선택해 줄 의향이 있다고. 그래서 손님한테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 집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좀 더 올려서 다시 됐습니다. 인스펙션도 했고 집이 너무 잘 관리가 돼서 인스펙션에 크게 고칠 게 없어서 워런티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인스펙션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. 또 집 감정을 해야 되는데 융자를 하니까 집 감정에서 그 동네 밸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원래 또 좋은 집들이 많다 보니까 감정을 안 해도 되게끔 돼서 또 감정하는데 한 600불에서 800불 들거든요. 감정하는 비용도 절약을 하고 너무나 다행히 융자도 잘 나오게 됐습니다. 감정가가 낮게, 그러니까 집값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현찰을 더 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또 현찰 준비하는 비용도 들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감정보다 더 낮은 집을 산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지금 집이 계속 애틀랜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가장 비싸지만 이 집이 계약이 되고 나면 가장 싼 집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집은 또 올라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.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손님은 클로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 달 뒤에 클로징이고요. 보통 애틀랜타는 굉장히 빨라요. 집을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퍼를 내고 바인딩이 되면 그 다음에 인스펙션을 하고 그 기간이 3일에서 5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로징까지는 한 달 4주에서 5주가 보통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하실 분들은 융자를 먼저 준비를 하고 또 렌트가 있다면 렌트 빠지는 기간도 다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예, 애틀랜타 집 시장은 아직도 핫합니다. 또 4월은 얼마나 좋은 집이 나오고 또 얼마나 또 핫하게 돌아갈지 자주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. 렌트도 열심히 잘 찾아드리고 또 렌트 집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시면 리스팅 해드리고 관리도 잘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집도 잘 팔아드리니까요. 애틀만 믿고 리스팅도 맡겨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